그날 새벽. 영준아, 어떡해. 병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준이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손써볼 새도 없이 숨을 읽어둔 아이. 결국 부부는 두 번째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한 달쯤 흘렀을까.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 곳은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영준아, 이 옷 이쁘지? 이 옷 입고 엄마랑 내일 놀러 가자. 아, 왜? 싫어? 아이 봐. 아. 영준이를 떠나보낸 후 아내는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뻐. 여보, 당신 왜 이래? 이거 나 지금 영준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당신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나 지금 영준이랑 얘기한다니까? 그래, 미안해. 알았으니까 들어와서 자자. 아, 이거 당신 먼저 가서 자. 난 영준이랑 조금 이따 같이 잘 거야. 충격 때문일까? 아내는 죽은 아이의 유골함을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또 다른 아이를 안고 오는 부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세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이제 잘해보자. 부부는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한 건데요. 아이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부부의 집 앞으로 도착한 구급차 한 대. 다급히 아이를 안고 뛰어나온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입양한 세준이도 어딘가 아픈 모양인데. 어떡해요, 선생님. 선생님, 세준이 괜찮은 거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준이도 민준이, 영준이와 같은 장출혈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놀랍게도 세준이 역시 두 아이와 같은 병을 앓게 된 겁니다. 설사로 시작한 장염은 곧 장출혈로 이어졌고 불시에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요. 친형제도 아닌 세 아이가 모두 같은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세준아, 어디가 아파? 쌓여가는 병원비도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안 돼? 당신 정말 세준이 안 보고 갈 거야? 그럴 시간 없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약값이라도 될 거 아니야. 세준이가 어제도 아빠 찾았단 말이야. 난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다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양 같은 거 하지 말랬잖아. 이제라도 다시 고아원에 보내자. 아니, 난 못해. 세준이는 내가 돌볼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고! 여보! 여보! 아내는 끝까지 세준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날 밤 한 여자가 복도를 지나다 뭔가를 목격하곤 깜짝 놀라는데요. 누군가 수돗물을 이용해 분유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은 행동. 누가 대체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다음 날 밤 병실로 들어서던 여자가 또다시 수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번엔 무엇을 본 걸까요? 세준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 누군가 베개를 들어 올려 아이를 짓누르려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상황. 여자는 그 길로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뭐라고요? 간호사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 여자는 그 길로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뭐라고요? 간호사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 그때 병실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세준이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세 아이 모두 약수비라는 듯이 비슷한 나이대에 결국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사망의 원인은 호흡곤란으로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목격자가 등장함으로써 세 아이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고영경 씨? 경찰입니다. 아드님을 죽이려 한 게 사실입니까? 형사님, 전 억울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모함이에요. 잠깐만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세준이를 죽인 사람은 바로 그 아이는 저 여자가 죽였어요. 아이의 엄마란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유를 탄 것도 아이의 엄마였던 건데요. 그 이후 아이의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는 여자. 하지만 그녀는 대단하리만치 아이의 병수발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자는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이에게 극진했던 아내는 왜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여보! 여보! 당신들 뭐야? 아드님 일은 유감이지만 아내분이 아들을 살해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일을...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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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 아이의 엄마는 실제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그때 받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이나 칭찬 등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간호해서 결국은 방송국에서까지 이렇게 취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엄마는 윈하우젠 증후군이 범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로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정신과적 질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린 시절에 관심을 잘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제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에 결국 발생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아내는 친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자 비정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됐습니다. 민주 선배 동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요. 지아 엄마가 더 대단하죠. 눈 좀 붙여요. 큰일 나겠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균하지 않은 우유병에 수돗물로 우유를 타서 먹이는 등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했는데요. 입원 일수를 늘리기 위해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유도하기까지 그 수법이 놀라울 만큼 잔혹했습니다. 여린 아이들은 이를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친아들은 22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고 두 번째 아이는 겨우 20개월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13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벌인 기막힌 범죄. 아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들하고 진짜 그런 걸 봤는지 알잖아요. 얘기 좀
우리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심신장애에 있다면 형벌이 굉장히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엄마가 어떠한 정신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되는 법입니다. 아내도 그 깨우침을 알았다면 이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